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8월 27일 오후 3시부터 8월 28일 오후 3시까지 난파선이 등장하는 위치입니다. 오늘 확인해보니까 오후 3시쯤에 오늘의 목표가 갱신되면서 같이 위치가 갱신됐는데요. 오늘 난파선이 등장하는 위치는 블레인 카운티 서쪽에 있는 강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뭐 해당 지점 남서쪽에는 공동묘지가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요. 위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말이 난파선이지 그냥 부서진 조각배하고 작은 보물상자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난파선 보물상자는 카요페리코 섬이 아니라 로스산토스 자체에서 등장을 하니까요. 뭐 딱히 뭐 코사트카나 뭔가를 구입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당 위치 주변 지형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좀 전에 언급을 했던 교회 같은 경우에 저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후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